1장 8절, 시편 119편 105절,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게 세 군데 구약 둘, 신약에 한 군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성경 정중앙에 시편이 있고요. 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신약의 요한복음 14장 6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6세기, 17세기에 영국 탐험가였던 월터 랠리 경은 평생을 영국의 식민지 탐험을 위해서 그 생애를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생애 말년에 그는 반역죄로 몰려서 런던 탑에 갇히게 됐고 그 탑에서 한 12년, 13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는 그의 생애의 역작이 되었던 세계사, History of the World라는 책의 제1권을 집필을 했고 그리스 로마 고대 역사를 집필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야사가 하나 있는데 그가 세계사 1권을 집필을 하고 제2권을 집필하려고 하던 어느 날, 시작을 한 어느 날 우연히 감옥 창밖을 내다보다가 창밖에서 열린 패싸움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봤는데 그 다음 달 그 싸움을 함께 구경했다고 하는 한 죄수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본 것과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사건에 대한 두 사람의 이해가 틀렸던 것이죠. 그것을 본 그는 회의에 빠졌습니다. 방금 내 눈으로 똑똑하게 본 것이 분명한 진리가 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먼 옛날의 사실을 어떻게 진리로 기록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집필하던 두 번째 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월터 랠리의 세계사가 1권만으로 미완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야사에는 알려져 있죠. 진리란 무엇인가? 전혀 틀림이 없는 진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아마 긴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과정, 그런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 철학자들, 신학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은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진리라는 이런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과 그 진리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일종의 노력이고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질문이 나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ruth? 하는 질문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던졌던 질문이 그 질문이었어요. 로마가 파견한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라는 한 인물이 자기에게 죄수로 잡혀왔을 때 그를 죽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죄목을 찾아보려고 심문해보지만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를 사형에 처하라고 아우성치는 폭도들 앞에서 그를 사형시켜야 될 명목은 더더구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몇 마디 나누는 대화 속에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요. 내 말처럼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 것이다. 그런 뜻이었겠죠. 그때 빌라도가 질문한 질문이 그거였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재밌게도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없어요. 대답을 안 하셨든지 아니면 하셨는데 요한이 기록을 안 했든지, 대답을 하셨다면 그 중요한 대답을 기록을 안 했을 리가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빌라도 역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음 순간에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넘기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하고 넘겨버리죠. 왜 주님은 그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안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혹시 요한이 기록을 안 했을까? 답을 모르셨을 리가 없을 텐데요.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 분명히 답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어쩌면 대답할 가치를 못 느꼈을지 몰라요. 이 사람에게 말해봐야 알아듣겠나. 더 신빙성이 있는 생각은 이미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뚜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즉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면서도 진리가 뭐냐라고 묻는 빌라도에게 더 이상 해줄 말씀이 없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으라고 하는 그 말 외에는 아무런 말씀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 진리의 완성 수준의 이해를 위해서 일종의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러한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스스로가 성경 자체를 증언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왜 주셨는가?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지혜,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런 지혜를 받은 사람,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 자체가 스스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성경의 진리들을 교리적 차원에서 좀 함께 나누는 일종의 교리 설교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좀 서론 차원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선 교리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딱딱한 그 단어 아닙니까? 교리 그러면은. Doctrine, 영어로 그렇게 말하죠? Doctrine, 교리라는 이 말이 뭐냐? 이것은 어떤 한 주제에 관해서 성경 전체가 균형 있고 통합적으로 정리된 진리를 교리라고 합니다.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균형 있게 그리고 통합적으로 잘 정리된 그런 진리, 그것을 교리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한다면 성경적 진리, 그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제들,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 창조가 뭐며? 구원, 심판, 죄, 죄사함, 기도, 뭐 속죄, 부활, 승천, 이런 모든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진리를 정리해 놓은 것, 그것을 우리는 교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교리는 성경에 사용된 용어로 표현될 수도 있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지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만들어낸 그런 용어들도 역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같은 게 그런 거죠.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비록 만들어진 용어지만 그 안에 성경의 삼위일체에 관련된 진리가 잘 요약이 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성육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말도 성경에 안 나와요. 뭐 칭의, 우리 오늘 소혜리 문답에 했습니다만 justification 이런 말도 칭의라는 단어로는 나오지 않죠. justified라는 말은 나오지만 또 성화 이런 것도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진리들을 잘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면서 단어인데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분야를 좀 다루는 내용을 서론으로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다른 때 설교와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이런 교리 연구 혹은 교리 설교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하는 그 당위성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저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째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미 실제로 교리를 스스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누구에게 배우지 않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아주 자연스럽게 교리를 정리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질문할게요. 구원 어떻게 받는가?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제일 쉬운 대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하는 대답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구원 어떻게 받느냐?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근데 그런 교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선은 성경에 명확하게 그런 진리를 말씀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더 짧은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이죠. 이게 더 외우기가 쉬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교리는 이런 진리는 성경 몇 구절로 정리된 말씀이 아니에요. 전체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일관성 있게 통합적으로 이런 진리를 교훈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리라는 말로 이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든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이 아주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 당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우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우리가 이미 나눴던 소요리 문답의 제4번을 보면 이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What is God? 후가 아니라 what로 질문해서 What is God? 하고 질문할 때 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성결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에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대요리 문답을 보면 Larger Catechism 보면 이거보다 좀 더 길고 신앙 고백서,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를 보면 이건 뭐 그저 한 두세 줄로 정리되어 있지만은 한 여섯, 일곱 줄로 이거보다 한 다섯, 여섯 배가 되는 아주 많은 내용으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면이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 썼는데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길게 해서도 그것이 부족할 만큼 성경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진리들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진리를 교리로 요약하는 것인데 성경은 아쉽게도 저는 아쉽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방대한 진리를 아주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아요. 좀 아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렇게 두꺼운 신약 260장 구약 929장 1189장씩이나 되는 책을 주시지 말고 간단하게 그저 한두 장짜리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우리 보고 하라 그랬으면 누가 이거 안 읽겠고 누가 이거 외우지 않겠냐 말이죠. 근데 너무나 방대한 책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도 창세기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 같으면 책을 그렇게 쓸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쓰셨단 말이에요.
아주 여기저기에 그냥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 되고 저기서 찾아야 되고 그렇게 돼. 이걸 일관성 있게 조직적으로 잘 정리해서 전체적인 통합적인 진리의 요약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그 중에 어느 한 면만 부각을 시켜버리면, 그래서 그것이 마치 전체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그건 틀린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정통 기독교가 아닌 사이비를 이단이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이단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도 이단이지만 부분적인 것을 전체처럼 얘기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건 결코 올바른 fair한 그런 진리의 요약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직접 읽든지 아니면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들으시든지 우리 스스로 교리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미 교리를 정리한 것을 여러분에게 설교로 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이 교리 정리는 틀릴 수도 있고 부분적일 수도 있고 균형을 잃을 수도 있고 특별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2000년 교회사를 내려오면서 잘 정리되고 잘 검토된 고백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는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라고 하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단 안에 들어있으면서 함께 공통적으로 진리를 서로 고백하는 그 공통 분모가 되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예요. 1600년대에 이것이 만들어졌지만 이런 컨페션들이 많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런 것도 있고 많은데 특별히 이제 영비 쪽에 이 영어권 쪽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장 압도적으로 성경을 잘 요약한 그런 고백서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점진적으로 주어졌어요. 창세기에 몽땅 다 주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호수아, 사사기 쭉 이렇게 내려와서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그 시대와 현장에 필요한 만큼 계시를 해주셨죠. 이걸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계시 자체가 점진적으로 주어지기도 했지만 그런 계시의 말씀을 요약하는 성경적인 교리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나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자리에서 정리돼버린 게 아니에요. 교회 역사가 쭉 진행되는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공동체적 차원에서 교회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검토되고 다듬어지고 정리되고 요약되면서 일목요연하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주제에 관한 진리입니다 하고 나온 것이 신앙 고백서죠.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되실 때 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고 시험까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워낙 두꺼우니까 성경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 안에 잘 고백 요약된 고백서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건 어떤 목사, 장로 이런 중요한 직분을 가진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 성숙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교회사를 통해서 잘 검증되고 잘 요약되고 자리 잡은 신앙 고백서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전 중학교 한 2학년 때인가 1학년 말인가 그때 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소요리 문답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뭐 하여튼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 때는 대요리 문답 Larger Catechism 그다음 대학 들어간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서를 공부할 기회가 됐는데 그 이후로 저도 제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서 이걸 나눈 적이 별로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는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들을 장로님들을 훈련시킬 때 하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이미 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한다면 현실적인 유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진리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잘 이해하고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 큰 영향을 줍니다.
제가 여기 이제 자막을 좀 띄우게 될 텐데요. 중요한 성경 구절들만 띄우려고 그래요. 뭐 이런 요약, 설교 요약보다도. 우선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을 보면요. 성경의 진리를 정리하는 이런 연구가 또 이런 묵상이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루어야 될 큰 과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야에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believing and knowing.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어가고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된 단계에서 우리에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점점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알아가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쓴 다음에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뭐라고 맺었는가 하면 읽어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라는 뜻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고 통합적으로 일체가 되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 그 단어를 어디에 썼는가 하면 부부가 남녀로 동침을 할 때 그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면은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할 때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때 그 알지 못할 때라는 말은 남자가 뭔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남자와 동침 안 했을 때 그 말이에요. 거기 안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안다라는 것은 지식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통합적인 인격적인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자라가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결론이었어요. 마지막 권면이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신학도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어야 합니다. 흔히 신학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그런 명칭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롭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 수준 있게 들어가는 이 작업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큰 과제라는 것이죠. 누구나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의 진리를 잘 요약한 교리를 잘 배워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면에서는 점점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단 사이비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하고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을 이렇게 덧붙였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성장이지만 그 성장과 더불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어두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두운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인도하고 사이비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이런 속임수, 유혹, 간사한 유혹 이런 것들에 빠져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세워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거짓과 사이비가 난무하는 시대 아닙니까? 뭐가 진리인지 알기가 참 혼돈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성경의 진리를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성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구상하게 된 것은 작년부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 중직자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에 임직하시는 분들을 훈련시키다 보니까 이건 전 교인이 해야 될 훈련이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걸 너무 모르다가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와서 하기에는 너무 늦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교리 설교라는 것을 제 35년 설교하는 과정 속에 한 번도 시리즈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좀 여기에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조직 신학자도 아니고 그러나 나라도 더 연구를 해서 이걸 우리 교회를 마감하기 전에 잘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들어서 올해와 내년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4개월이 지나고만 해요. 1년 8개월 제가 내년 말에 이제 마감할 때까지 교리 설교를 쭉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설교보다 훨씬 더 지루할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거 만들려고 시간 꽤 걸리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가 많이 돼요. 이걸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유는 있죠. 현대교회가 교리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고 또 잘 못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즐기는 설교는 좋아하는데 정말 양육이 될 만한 그런 말씀들은 그다지 교회 안에 점점 사라지니까 벌써 이런 걸 한다 하면은 딱딱한 교회처럼 느껴지는데 최대한으로 딱딱하지 않게 또 설득력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설교 시리즈의 주 대상은 뭐 모든 분이 다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전혀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분이나 너무 회의적인 마음이 있어서 아직도 추구하는 분이라면은 조금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겠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아직 예수님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추구하고 있는 시커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성경 자체를 많이 읽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설교는 어쩌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하냐? 한 가지 이유는요.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때문이에요. 잘 아시는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죠.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1명의 제자들에게 비록 하시긴 했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의 대위임령 혹은 지상명령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또 이 말씀 때문에 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흘러온 것이 2000년 교회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 제자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성경 전체의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그 모든 가르침, 그 모든 진리를 얘기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주 명백하게 What is the Bible? 하고 성경이 뭐냐고 질문하면 성경은 It's a book about Christ.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은 성경 전체란 뜻이에요. 이 성경 전체의 교훈을 남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인데 자 성경 전체의 교훈을 남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성경 전체에 관한 진리를 잘 정리되고 요약된 상태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주님의 명령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좀 이런 공부가 이런 우리의 양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하게 되죠. 한마디로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된다? 안 읽는 것보단 나아요. 성경을 전혀 안 읽는 분에 대해서는 성경을 무조건 읽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성경만 무조건 읽는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를 내가 잘 정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이제 성경에 관한 신앙 고백서를 보면 명료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Clarity of the Scripture. 그 명료성이라는 말 속에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의 1-7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좀 딱딱하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들은 성경 이곳저곳에 분명하게 제시되고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배운 자들뿐 아니라 배우지 못한 자들도 일반적 수단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을 충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 말 전에.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똑같이 명백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즉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준으로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좋고 나빠서가 아니에요. 성경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 여기와 저기가 똑같이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이해하기보다는 요한복음이 훨씬 쉽습니다. 요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훨씬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도 똑같이 명백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전혀 안 읽는 사람보다 많이 읽는 사람이 좋고 하지만 성경을 무조건 읽기보다는 이런 성경을 진리를 잘 정리해서 특별하게 양육을 받는 것이 철저하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 통독을 무조건 성경 읽기를 아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 그냥 평생을 성경 공부 따로 안 하시고 성경 통독만 하셨어요. 1년이면 한 5번. 마지막에는 너무 읽어도 남는 게 없다 그러시면서 쓰기를 하셨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다음에 성경 전체를 쓰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거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사실은 이런 표현은 좀 안 맞는 표현이지만 사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잘 공부해야 되겠다고 해서 엑스트라로 튜러링을 받는 거나 비슷하게 이건 잘 안 맞는 표현이지만 쓴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일종의 그런 차원이에요. 사실은 설교자가 왜 필요해요? 이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미 그런 튜러링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왕에 그렇게 받을 때 성경의 좋은 진리들을 잘 정돈해서 받는 이런 교리적인 양육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전 참 아쉬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주셨나? 그냥 일목요연하게 좀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짧게 좀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거긴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 무한 광대하신 infinite God 그분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이만큼만 해도 사실은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뭐라고 말하는 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정도의 지혜만 여기다 담으셨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천국 가서 이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텐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가 되면 완전히 알 것이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완벽하게 보게 되리라 하는 말씀하죠. 그 거울이라는 말은 2000년 전 거울입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아주 질 좋은 거울이 아니고 뿌연 거에 여드름 같은 거 안 보이는 그런 거울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가 되면 face to face로 그때 완벽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만 담은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같이 나눠야 됩니까? 저는 몇 가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째는 철저하게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우리의 추론만 가지고 논리적인 상식만 가지고 교리를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인간의 어떤 말이나 생각이나 논리보다도 이것 자체가 능력과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이 말하잖아요. 히브리 4장 1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군대가 전 세계를 제패할 때 사용했던 그 무기 가운데 그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 검 거기에 비유를 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분명하게 진리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작업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나눠드리는 교리적인 설교보다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려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게 뭡니까? 성경 읽으라는 것이죠.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게 뭡니까? 메디테이터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되씹고 또 되씹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것이죠. 말씀 읽기, 말씀 묵상하기, 말씀 순종하기,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기본 태도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우리의 사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통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된다 말씀을 하죠. 두 번째, 우리에게는 간절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주의 법에 기이한 것,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터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앞에 말을 생략했는데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각들을 누가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영혼밖에 몰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터득하려면 반드시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조명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일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영적인 진리가 터득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정리되지 않는 것은 기도의 부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 같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실제로 실생활의 순종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성경의 진리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생명력이 없는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루한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서 내 신앙생활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적용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반드시 우리의 말씀 이해와 함께 따라와 줘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를 그렇게 쓴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마어마한 교리를 쓰고 있어요. 근데 12장부터는 뒷부분은 그걸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죠. 로마서를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읽다 보면 11장까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12장부터는 너무 이해가 쉽습니다. 아주 우리 현실 생활에 맞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12장 뒤에 나오는 말씀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앞부분에 성경적 진리인 교리가 우리들의 삶의 순종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하려는 시리즈는 이미 잘 정리된 그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의 신앙 고백서의 순서와 내용을 따라서 필요한 만큼 다는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분야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수많은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겁니다. 지난 한 6개월 동안 이 신학서적을 한 10대권 읽은 것 같아요. 이 조직신학에 대한 것들만.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나오지 않았던 바빙크 같은 사람의 책들이 이제 다 번역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청년들에게는 특별히 서적을 좀 소개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일반적 그 설교와 좀 다른 양상이 되겠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도 뭐 필기하실 수 있으면 필기도 좀 하시고 그러시는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 그 자체에 집중을 하십시오.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보여줬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게 정말 그런가?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인 구약이죠.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걸 자기 스스로가 더 점검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게 사실이야 가짜야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뜻은 아니죠. 근데 정말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으로 기본적으로 돌아가고 그 성경에 준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역시 설교든 일종의 고백서든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같은 그런 것들도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더 쉽게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의 공동체들이 점검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성경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정돈된 교리를 터득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질문했던 빌라도에게는 묵묵부답으로 대답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하는 이 탁월한 진리 중에 진리 때문에 러시아의 문호인 기독교 작가인 도스토옙스키 같은 분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누군가 내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도록 해라.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을 것이다. 상당히 역설적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으면 해봐라.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만 믿겠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진리 중에 진리이고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는 탁상에서 다루는 학자들의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이론이나 개념으로서의 공론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진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길을 가는 여행자나 길을 잃은 방랑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인데 바로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눈을 환히 밝혀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깊이 잠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아까 찬양팀 불렀던 마지막 찬양